배우 오연수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결혼을 권하지 않겠다고 밝혀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3일에 방영된 SBS의 미운 우리 새끼에서 게스트로 나선 오연수는 두 아들에게 결혼을 권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며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연수는 비록 미우새의 다른 어머니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남편 손지창과 재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답하면서 첫사랑인 손지창과 결혼함으로써 다른 연애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1971년생인 오연수는 올해로 52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998년 당시 톱스타였던 배우 손지창과의 결혼을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1년의 선후배로 서로를 알게 되었고 1989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오연수가 광고 촬영 현장에서 손지창과 재회하여 1992년 초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998년 5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흥미롭게도 1993년에는 KBS 드라마 일요일은 참으세요에서 신혼부부 역할로 출연하던 중 비밀 연애 사실을 모르던 선배 배우 백일섭이 이들을 응원하려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오연수는 여의도 중학교 3학년 때 잡지 모델로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뎠고 안양예고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광고 모델 및 잡지 화보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는 MBC 공채 탤런트 19기로 합격해 연기 경력을 시작했으며 1990년 MBC 드라마 춤추는 가야꼬의 주연으로 발탁되면서 자신의 연기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작진은 공채를 통해 신인 탤런트들 가운데 오연수를 주연으로 선택했습니다. 오연수는 데뷔작에서부터 청순한 외모와 탁월한 연기력으로 주목받으며 단번에 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녀가 협력했던 PD 장수봉은 그의 엄격함으로 유명했으며 이로 인해 오연수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촬영분이 없는 날에도 스태프와 함께 버스를 타고 촬영장을 돌며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연수는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연기 경력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후 절박하게 생존을 위해 싸우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역할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열연은 짧았지만 강렬한 임팩트로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또한 신인 시절 MBC 베스트 극장 달 편에서 최민수와 호흡을 맞추며 또 다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오연수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성서 외경의 유딧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으로 젊고 능력 있는 외장 최민수를 유혹하여 결국 그를 암살하는 조선 여인 역할을 맡아 극찬을 받았습니다. 오연수는 드라마 달에서 복잡한 심리를 가진 여주인공을 맡아 외장과의 관계로 인해 백성들의 비난을 받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의 섬세하고 강렬한 연기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에는 당시 무명 신인이었던 한석규가 가마꾼 역할로 출연했는데 요통을 앓고 있었던 그에게 이 역할은 상당한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연수는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에서 순수하면서도 약간의 천진난만한 매력을 지닌 성자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며 대중의 사랑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편 달에서 가마꾼 역할을 맡았던 한석규는 같은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는 부드럽고 지적인 석호 역으로 변신하여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연수는 첫 영화 아래층 여자와 위층 남자에서 안방극장의 청춘스타 최수종과 함께 이혼하는 부부 역할로 출연하여 드라마와는 다르게 발랄하고 유쾌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밤새 신나게 놀다가 코피를 터뜨리는 장면으로 관객에게 웃음을 제공하며 흥행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장군의 아들 3분에서는 박상민이 연기한 김두한과의 커플로 등장, 소리만 나오는 데드신을 통해 새로운 연기 도전을 했습니다. KBS 드라마 일요일은 참으세요에서는 손지창과 함께 신혼부부로 등장해 영화에서 보여준 발랄한 이미지를 드라마에도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장현수 감독의 영화
케인의 법칙에서 누아르 장르에 도전하며 깊이 있는 연기력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와 청순가련한 역할에서 발랄한 연기까지 다양하게 소화해낸 그녀는 김영빈 감독의 영화 불새에서는 세련된 도시 여성으로 변신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도시 여성 배역이 점점 늘어나며 그녀는 복수혈전과 내일을 향해 살아 같은 히트 드라마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지창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혼모였으며 손지창은 언니 집에 맡겨져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조카처럼 자신을 키워준 이모부를 아버지로 여겼고 중학생 때 이들이 자신의 진짜 부모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친부는 임태근 아나운서였지만 아버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으며 대학 등록금을 요청했을 때조차도 냉담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손지창은 홍익대 경제학과에 입학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광고 모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대학 1학년 때 시작한 광고 모델 일은 그에게 연예계 문을 열어주었고 이를 통해 만만치 않은 수입도 얻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1000만 원을 벌었다는 사촌 언니의 남사친 리복 광고를 찍은 이종원을 부러워했습니다.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후 손지창은 1992년 MBC 드라마 무동의 집에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비록 초기에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의 성실함이 제작진의 눈에 띄어 점차 주요 조연으로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드라마 시청률이 급상승하면서 그는 단숨에 청춘 스타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KBS와 MBC 간의 그의 출연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또한 그는 무리한 다이제트 광고 촬영 중 턱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오연수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드라마 나쁜 남자에서 10살 연하의 김남길과의 진한 러브라인을 그리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10대부터 20대 연하 남성들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30대에서 40대 여성들에게는 워너비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TVN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노하영이라는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손지창은 연예 활동보다는 사업가로서의 길을 선택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연예인들이 사업을 통해 실패를 경험하는 것과는 달리 한 번도 사업에서 실패한 적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업 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현재 손지창은 2000년에 설립한 마이스 전문기업 베니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MIC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이벤트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을 의미합니다. 베니카는 금융,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며 업계에서 그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손지창과 오연수 부부는 자녀 양육과 개인의 경력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 미국 이민을 떠나는 큰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손지창은 2016년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에 출연해 부부가 결정한 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부 중 한 사람만 연예계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오연수가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자신은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뒤에는 두 사람 모두 결손 가정에서 자라온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두 아들의 미래를 고려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한 이들은 큰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연수는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 트라이앵글이 2회 연장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조기 하차를 선택하며 이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